지역구 의석만으로도 163석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었는데 민주당과의 합당 대신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이란 압승을 거둔 바로 다음 날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회의 때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장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회의는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3분 남짓한 모두 발언에서 책임과 겸손이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화답하듯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주당이 국난 극복 메시지를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 만큼 총선 압승에 도취된 모습은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챙긴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선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종걸 더시민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더시민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